잘못된 동작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품새 대회가 많이 개최가 안 됐잖아요. 경쟁률이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코로나와 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전 국민이 네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제 많이 노력해주시고 주최를 해서 원래 전국대회를 두 번 있었는데 저희 팀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수가 이제 3위를 하나 했고 이제 마지막 대회인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품새대회에서 중3 여자부에서 2위 그리고 남자 고등부 개인전에서 1위를 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1위를 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전국대회의 난이도 순위로 따지면 제일 높은 대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팀에서 한 105명 정도 고3만 남자만 네. 예선을 조별로 해서 거기서 1위를 하고 최고 점수로 제가 1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선에서 1등하고 이제 결선전에까지도 이제 다 1등을 해서 이제 전국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선수도 기쁘지만 열심히 훈련해줘서 저는 이제 또 지도자로서는 기쁘고 또 그 선수는 대학교 이제 수시 원서를 집어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대회 1위 비결. 특별한 비결은 뭐 없어요, 솔직히. 이건 이제 뭐냐면 어릴 때부터 쭉 기본기에 네네. 충실을 하고 그 기본기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강한 근력운동, 훈련, 네네. 체형에 맞는 그런 기술 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숙달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수가 해야 될 것은 멘탈 강화 훈련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자기가 연습했던 것들을 표현할 것인가. 네. 이 멘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단계별 기본기, 체력, 네. 그리고 표현, 그리고 마지막 멘탈까지 단계별로 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지도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그런 류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식 고등학교 멘탈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운동 역학이라 스포츠 멘탈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네. 제가 이제 우리 선수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이제 전국 대회 8강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올라간 대회가 몇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8강에 5명이 모두 다 지는 겁니다. 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 선수를 불러서 개인 상담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 라니까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메달이다 이런 생각들. 다시 말해서 이제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호르몬 분비를 또 하게 됩니다. 혈류를 빨리 하게 하고만 하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죠. 맥박이 빨리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인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평상시에 연습했던 폐활량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호흡 박자를 맞춰서 품질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숨도 많이 차고 그리고 표현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평상 실력하고는 완전 다른 기술 발휘를 하게 되더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체육인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스포츠 멘탈 코치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모두 다 수료를 하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대회가 있을 때는 뭐 시합 전날이라도 멘탈을 훈련하는 방법들을 지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이시면서요. 그 코스퍼스 국제학술지에서 논문이 올라가 계세요. 영어 논문 제목이 A Study on Paced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for Performance Ability Improvement of Taekwondo Demonstration. 그 October 2015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 논문 제목으로는 태권도 시범 능력 증진을 위한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논문인데요. 논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익사이팅해갖고. 이 논문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총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뒤쪽 부분에 있는 트레이닝 방법론. 어떻게 하면 이제 시범단 훈련을 능력치를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해서 만들어놓은 논문인데, 참 신기한 건 국내나 전 세계에 유사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다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참고문은 없어서 많이 힘들고 제가 다 찾아서 했는데
전 세계라든가 국내에 단 한 편도 없는 이 논문을 그냥 갖고 있기가 그래서 이 자료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다 하고 국제학술지에 이제 투고를 하게 되고 게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핵심만 쉽게 설명을 풀어서 좀 해주시면 일단 이 논문은 태권도 시범단 애들 기술을 가르치고 싶은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기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이요인부터 해부학 적응 단계, 최대 근력 단계, 그건 파워 단계, 네. 유지 단계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일단은 했습니다. 이 네 개로 네. 구분을 해서 시범단들이 마지막에 있는 최고 기술을 구사하기 위한 훈련 방법들을 단계별로 프로그램화해 놓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얘기, 좋은 얘기,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그 태권도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마지막으로 지금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해두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 기본 동작은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반복 숙달을 통해서 습관화되고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서 탁월한 기술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동작을 하나하나 배우거나 우연히 깨쳐서 높은 집중력으로 연습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든 동작들이 종합해서 보여주는 결과가 최고의 기술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기술을 너무 쫓아가지 말고 네. 그 기술의 하위 요인에 집중을 하시면 태권도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철학과 경험과 연륜이 가득 담긴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관장님께서 정말 멋있으신 저희 관원들도 이제 다 멋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각각 이제 매력이 팡팡 터집니다. 그리고 저희 도장은 다른 도장과 다르게 체력 운동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이제 다른 팀과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작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고쳐졌습니다. 분위기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운동 분위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관장님 이제 엄격하게 가르칠 때는 엄격하게 가르치고 즐겁게 가르칠 때는 즐겁게 가르치는 분위기가 저희 운동할 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